마포의 작기다 이것들아. 난 석잔만 마실 거야. 아, 이거 소다 마시라고. 개판인데 이거? 밑장 뺀 것 같은데? 와 이거 좋아. 이거 맞는데. 그래. 배달았습니다. 우리 굶고 있잖아. 다이어트 하잖아요. 지금 뭐 쓰러지겠다 지금. 안주를 먹으면서 하죠. 아 나 진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좀 쩝쩝거리는 일단 따! 아 술부터 따고! 따고 에어링을 시켜야 되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마스터가 아직 장사 중이라서 제가 먼저 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명의 물은 또 이거 다 따거든요. 다 그냥 남김없이. 아니 위에를 치야. 그 위에 아니야 그 위에 꼭다리 손을 들어. 그렇지 그걸 쳐. 오 들어가네? 그걸 돌려. 자 글렌알라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총 두 가지 캐스크고요. 그 이번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싱글 캐스크로 나온 술입니다. 스펙을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는 올로노스코 펑션, 하나는 PX 혹소헤드 사이즈고요. 각각 364병, 741병, 1병. 그러니까 한마디로 펑션이면 겁나 큰 캐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는 12년 숙성이고요. 올로노스 캐스크는 12년 숙성. 올로노스 캐스크는 12년 숙성. 펑션 크기니까 이게 한 741병 나왔네요. 61.2% 10년짜리 61.2% 겁나 세다. 너무 세다. 61 순하네. 66도는 돼줘야 좀 독하다 하지. 하나는 58.2도 예, 올로노스 PX입니다. PX 캐스크. 자 한번 이 박사님 예. 진실의 혓바닥 진실의 쇳바닥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보자. 자 빠꾸 없이 예. 바로 마스터 오기 전에 진실 쇳바닥 바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이어트 안 됐네. 박사님 술 안 먹고 나만 먹었는데. 아 나도 먹을게요. 이거. 아 그래? 네. 같이 먹읍시다. 내년 따로 이거. 같이 먹읍시다. 아 어차피 오늘 컸어. 오늘 틀렸어. 우리 오늘 다이어트 틀렸어. 자 2009년 한번 진실 쇳바닥 박사님과 함께 담가 보겠습니다. 조금씩. 자 10 색깔이 더 진합니다 지금. 색상은 10이 훨씬 진합니다. 네, 10은 압도적으로 진해요. 네. 네. 차이 탁 나. 네. 10은 거의 뭐 색감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통이 다른가? 네. 통이 달라요. PX 그다음 올로로소? 네. 그러니까 10년이 올로로소, 9년이 PX. 그러면 올로로소가 지금 더 까맣다는 네, 얘기네요. 올로로소가 더 까맣습니다. 근데 이건 절대적인 얘기는 네. 아니고요. 네, 뭐, 통 따라서 그냥 뭐 다 달라요 좀. PX가 자. 13년 숙성이고요. 이게 13년 숙성, 이게 12년 숙성. 숙성 연수. 색깔은 또 연수라고 일단 무조건도 그렇지. 먹어보면 돼요. 쇳바닥부터 들이대 보겠습니다. 뭐 이거 스펙 따질 거 없이 예, 먹어보면 답 나와요. 구부터 냄새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색상은 이런 색상이고요, 여러분들. 아씨, 알코올이 그냥 그냥 포를 뿌려. 뭐 아시죠,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다 종이 냄새 나요, 그냥. 아, 신문지 냄새. 이 시간 좀 필요해요. 네, 신문지 냄새 좀 필요해. 냄새는 지금 아 잠깐만 알코올 냄새가 왜 나? 알코올이 너무 센데. 에탄올 냄새가 나는데? 우리 둘 다 다이어트해서 그런가? 아 알코올이 많이 때리는데. 알코올이 많이 때려. 안동 소주 냄새가 나는데? 알코올이 많이 때려 많이. 알코올이 일단 많이 때립니다 여러분들. 향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알코올이 거의 후벼 파요 이거는 거의. 혓바닥 담가 보겠습니다. 아. 왜 와인 냄새가 나지? 와인 냄새도 많이 나고 아까 우리 먹었던 와인 냄새가 나지? 여기서? 왜 말 안장 냄새가 나지? 아 근데 조금 말 안 아니 근데 피노누아 냄새가 난다. 핀쉬도 길고 농약 냄새도 좀 나고 근데 되게 아직 조금만 있다 먹었죠 이거 지금 시간... 이거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예, 잠깐 일단 첫 번째 혓바닥을 담궜을 때는 지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첫 번째 혓바닥을 담궜을 때는 지금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뽕 따는 맛없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가보시죠. 두 번째 거 먹어보시죠. 일단 홍콩군은 바로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향은 맛없어. 제가 맛없는 맛이 덜은 얘가 향은 훨씬 나는데 아 얘는 향을 그래도 맡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맡아보겠습니다. 얘도 뭐 아 그래도 아까 얘보다는 낫잖아. 얘는 뭐 거의 난 얘는 여러분 뽕 따면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자 색깔 좋다. 색깔은 지기는 색깔이 좋네요 진짜. 냄새는 뭐 그닥이. 얘가 밸런스로 훨씬 좋네. 조금 낫네. 자,
근데 미세한 차이지 이게 큰 차이. 그렇게 막 특별 압도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시간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로는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의 맛이야. 지금 좋은 맛이 한 개도 없어. 지금 둘 다 좋은 맛이 한 개도 없다. 내가 만약에 와 씨 50만 원 달라. 씨.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내 신캐는 여러분들 아 좀 있어야 돼. 좀 시간이 필요해. 시간. 아, 좀 있어야 돼.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네, 아직 안. 제가 예전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맛이 덜 올라온 위스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절반을 덜어 놓으세요. 담병에 덜어서 절반 상태로 3개월 이상 뒤에 그렇게 드시죠. 잠깐 회전 까요. 맞다. 솔직히 석화는 서비스로 왔나 본데? 석화 왔습니다. 석화입니다. 서비스로 왔나 본데. 석화 인당 3개씩 먹으면 되겠다. 아 일단은 막지 왔습니다. 일단은 썩 막 환장하고 먹고 싶은 그런 맛은 아니에요. 이제 첫 맛은 엉망이다. 지금 쉐시다 지금. 냉정하게 말해서 첫 맛은 쉐시. 예, 솔직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맛은 아닙니다. 예. 대방어와 대광어. 대방어와 대광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대광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대광어 대방어. 자 대광어와 대방어. 좌방 우광. 네, 좌방 우방 한번 보십시오. 사이즈 장난 아니야. 좌방 우방. 박사님 위스키 돈값어치 하는지 냉정한 평가 부탁드려요. 냉정하게 가겠습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자, 가겠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비록 첫 잔 맛이 없는데 돈값합니다. 아, 신캐. 사실 신캐 이 가격이 못 돈 20 중반에 무조건 사야 돼. 그건 사실 맞아. 대신 맛있게 먹으려면 얘를 좀 에어링을 시켜놔야 돼요. 절반씩 덜어가지고. 아니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싼 건 맞아요. 진짜 냉정하게 가격으로 이 그가 여러분들 올로로소랑 PX면은 제일 잘 팔리는 캐스크거든요 사실. 그치. 제일 핫한 캐스크예요. 근데 가격으로 볼 때는 신캐가 올로로소인데 메이저 중류소야. 그러면 이 가격이 엄청 싼 거예요 사실. 근데 네. 단점은 우리가 먹던 PX 맛이 없어. 네, 전혀 없어. 우리가 먹던 올로로소 맛이 전혀 아니야. 없어, 전혀 네, 없어. 그게 전혀, 단점이야.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이지. 난 어디서 PX를 느끼고 어디서 올로로소를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돈이지. 나도 그래요 진짜. 이게 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대물상의 버전의 9년이 좀 좋아진다. 그게 그렇게 먹어봐. 맛있어. 9년 먹어봐요. 9년. 다시 한번 혓바닥 대보세요. 살짝 담궈보세요. 조금 나아지. 좀 풀렸다. 예, 좀 아까보다는 좀. 원래 위스키 원래 이래 예. 좀 진해야 돼. 좀 진해. 오, 향도 풀리는데. 향도 풀려. 향도 풀린다. 아까 뽕 따를 땐 진짜 깜짝 놀랐다. 괜찮은데요? 좀 아쉽다. 예. 아니 아쉽지. 아쉬운데 아까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우리가 사기는 사야 돼 여러분. 이게 뭐 처음에 딱 맛없다고 이게 아니야. 이거 절반 덜었을 때 맛은 또 풍부하게 필 수 있거든요. 뭐 빌리 행님이 또 했는 의도가 있겠지. 우리가 또 빌리 행님 또 너무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또. 얘는 이 10년은 달고나 맛. 이거 달고나 맛이 엄청 많아. 달고나 맛이네요. 먹어보세요. 10 다시 한번 먹어. 나는 이거를 달고나 맛이라고 보다 소다 맛이라고 하거든. 소다. 얘는 아직 향 나오지도 않았다. 아직. 소다 맛. 소다 맛. 나 이거 소다 맛이라고 하는데 주로. 개판인데 이거? 아우. 이거는 아우. 먹자마자 여러분 아우. 수독하고 바로 반병 드러나요. 그렇지 않으면 못 먹어. 아우, 못 먹어. 소다 맛이 너무. 와 이거 알라키 요새 애들 마팅 갔네. 네, 아니 마팅 간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빌리 형이 조미료를 좀 많이 좀 파이팅 넘치게 드신 것 같아. 아니 지금 한국 메타베이브에서 지금 밑장 뺀 것 같은데?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빌리 형이 파이팅 넘치게 넣었어 이걸 너무. 네, 아 조금 그렇습니다. 내 50만 원. 아, 좀 약한데. 아, 씨, 역사님. 예? 싸게 드릴게. 자, 5만 원에 접수하겠습니다. 입금할까요? 나 지금 오늘 지금 제작비가 50에 15 해가지고 65 들었잖아. 제가 맛없는 술 살렸어.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가져와. 마포의 작기다 이것들아, 씨. 가져와.
난 석 잔만 마실 거야. 그만 털고 알락기부터 빨리 맛을 좀 봐달래. 보모는 답 나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보모 답 나왔어. 인정. 아니, 나는 딱 인정하고 좋아. 인정하는 그래 그럼 됐어. 예, 그럼요. 그거야. 알락기 빨리. 알락기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감히 이 박사님이랑 비빌 수가 없어요. 황금 갑자기? 세대와 갑자기? 이 박사님 황금 세대. 아까 그렇게 훈계를 하더니 내가 이 박사님을 이길 수 있는 건 다이어트뿐이야. 졸라 훈계한데. 어 다이어트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은 내가 작전을 써서 일부러 내 기만책을 쓴 거야. 이제 시작인데 아직 초반 끝장 났다. 어, 결과는 끝장 내자. 끝장 내자. 네, 절정. 정말 그렇지. 최고의 위스키. 정말 최고의 위스키.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위스키. 알락기 얘기하고 갑시다. 알락기 얘기하고 갑시다. 갑자기 이제 일단 흔들었습니다. 이것도 와인처럼 이렇게 한 잔 좀 흔들면 안 돼. 글렌길이 못 먹으면 그러면 다 쓰레기야? 다 쩔이야? 어? 글렌길이 저 어떻게 구해? 아니 미쳤나 보네. 어? 저 어떻게 먹냐고. 그죠 여러분? 그런 말을 아까 본인이 했잖아. 자기 혓바닥으로. 이게 배신이잖아. 혓바닥에 대한 배신이잖아 지금. 2009 먹어요? 그러면 2009. 둘 다 둘 다. 2009. 먼저 2009. 어. 올로로스. 올로로스 없어. 이건 몇 년 속성이야? 12년. 아, 2009 픽스 그거다. 13년, 13년이니까. 그치, 픽스지. 픽스. 달 13년이네. 아씨. 와, 이거 좋아. 이런 말을 그래, 그래. 이거지. 내가 이게. 아까 했잖아. 그래. 이거지. IC지. 아니, 근데 이거는 나도 그랬어. IC지. 나도 그렇고. 이거지. 그래. 먹어봐. 아, 왜 이런 양이 올라오냐. 그래. 있는 그대로. 아니, 이거 우리 둘 다 똑같이 했잖아. 이거 우리 둘 다 그랬잖아. 아니 쉐리도 쉐리 향이 아니고 뭐 아세톤 향이 이래. 다 똑같은 얘기. 나 앵간하면 욕 안 하겠는데. 아 진짜 얘는 좀 심했어. 진짜 정말 심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 솔직한 혓바닥 좋았어. 아, 좋았어 그거야. 솔직하네. 찐 혓바닥. 어 거짓말 근데... 안 하네. 와 이거 알았다. 알았어? 맛은 사실 얘기할게. 맛은 개판이야. 쓰레기지. 맛은 개판인데 얘가 뭔가 이상한 맛을 다 집어넣네. 맛은 되게 많아. 어 맛은 되게 개판인데 근데 인정할 건 있다. 부수는 안 튀네. 아니, 지금 뭐, 부즈 안 튄다고 이수를 사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부즈 하나 보고 사는 거야? 아까는 가성비 좋으니까 사람이 아니 또. 그것도 이야기해줘. 와인보다 이야기할 때 숙성 잠재력. 베어링 됐을 때 예. 좋아질 수 있는 술인지. 맛은 개판인데 부즈는 와인 위스키 아니 요 지금 요 와인 그러니까 아, 뭔가를 평가할 때 에어링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건 진짜 없어요. 그거는 왜 알 수 없냐면 이게 그 도수가 낮은 거랑 도수가 높은 데서 올라오는 거는 진짜 복불복인데 그런데 뭐. 내가 항상 그런 에어링에서 결과값은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것들을 많이 먹어봤을 때 나오는 결과값인데 그치 똑같잖아. 결국에 또 몰라. 근데 또 까봐야 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알라키는 최근에 많이 나왔는 애들이거든요. 이걸 에어링에도 충분히 해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사실은. 소집을 하고 최근에 와서 우리가 다 때려 먹었지 이걸 언제 없어 잘 없어 진짜. 그러니까 바밖에 없는데 바에서 그걸 그러면 심도 깊게 그거를 파고드는 사람들은 직원들은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사실은. 제가 알라키를 그 텐시에스 같은 걸 먹고 경험이 없을 때 처음에 딱 먹고 쌍욕을 했어요. 배치 시리즈 있잖아요. 근데 맛없어서 던져놨지. 그리고 한 3개월 뒤에 맛있을 술이 없어서 먹어보고 너무 괜찮은 거야. 그런 식으로 너무 선입견에 의해서 이 술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싶은 옛날에 생각이 들더라고. 이 박사님 블로그 보면 어디 짭을 나한테 던져고 야 누구나 보면 짭인 줄 알겠다 이래놓고 바로 이렇게 하니까 1년 뒤에 먹었어. 와 씨 씨 졸라 미안하다. 어,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하다. 그게 이제 알라키의 잠재력이었어요. 그래서 얘도 나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 3개월을 주고 싶어. 무조건 해야 돼. 저도, 저도 얘는 아직은 평가를 근데 공기가 좀 차야 돼. 아직은 좀 평가가 우리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니잖아. 아니, 근데 지금 뭐 근데 그 뒤에는 이제 평가를 또 다시 할 거지만 지금 당장 내가 먹어본 맛에 대한 거는 사실은 이게 어떤 거에서 느끼냐면 보통 그 에어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맛 때문에 보다는 가끔 먹었을 때 그 튀는 맛이 있어요. 튀는 맛이라는 게 뭐냐면 나무에서 오는 맛이 있고 그 다음에 통발에서 오는 맛이 있고 그 안정하지 않는 그 일정한 맛이 분리돼 있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엮이겠다 하는 게 있는데 저속성에서는 맛이 엮이는 거는 잘 없어요. 대신 뭐냐면 맛이 엮이는 건 없는데 뭐냐면 그
스파이시하고 좀 강력한 것들은 낮춰줄 수는 있어요. 에어링을 함으로써 인해서 좋은 거는. 근데 지금 얘는 내가 느낀 뭐냐면 일단 맛 자체가 희한해. 뭐 별의별 맛 많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진짜 많은데 근데 웃긴 게 맛은 개판인데 부슈는 지금 향에서는 어씨 내가 짜증냈죠. 어씨 막 뭐 냄새 이상하다고 아세톤 냄. 근데 먹었을 때 맛은 오히려 아세톤 아니 그런 그 부슈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지금. 이게 닦는 지 얼마 안 됐잖아. 방금 했잖아. 그러니까. 그 기회를 줘야지. 우리가 첫 맛에 얘 전체를 와 이거는 약간 루비포트 12년의 강화 버전인데 맛만 맛만 보면 그럼 좋다는 이야기인데 괜찮은데? 먹다 보면 나는 2009는 나쁘지 않아. 잠깐만 봐봐요. 진짜 부족 없어요. 어, 나는 2009는 나쁘지 않았어요. 차라리 봤어. 2010 먹어봐. 2010 형이 먼저 드셔봐봐. 향은 별론데 맛에서 여기 맛에서 야 향 이거 아까보다 나아진 거다. 아니 근데 아, 나는 아까부터 얘기했죠. 2010은 아까보다 나아진 거라고. 나 지금 방금 따랐는데 튀는 건 없잖아. 야 이런 식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괜찮아진다니까. 어때요? 나쁘지 않아. 괜찮죠? 나쁘지 않아.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한테 3개월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 지금 아까보다 많이 잡혔어. 많이 좋아졌어. 그래야지. 응, 괜찮아. 13년이면 가격 걔 쌍욕할 수는 아니야. 야, 23만 원. 이건 쌍욕할 욕수는 아니야. 근데 사실 아 그렇지. 아예 막 이건 근데 이 정도 아니야. 근데 잠깐만. 제가 처음에 딱 했을 때는 쌍욕 나올 뻔 했는데 맛보고 쌍욕이 들어갔네. 야, 이 결론은 내가 그 정도. 아 향에서 진짜 쌍욕 나올 뻔 했어요. 아까 전에 또 봤는데 무슨 야 처음엔 됐어. 처음에 진짜 막 아 진짜 얼굴 처음에 씨 지금 많이 풀렸어. 우리 둘이 싸운 동안 지금 싸운 거 많이 풀리고 한 시간 동안 지금 뭐 한 시간 동안 내가 그러면 이것도 먹어볼게. 나는 마스터가 2009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고 2010 나 먹으려고 궁금해. 내가 팍사리트 마시러 간 거 다행이다 그래도. 이거 괜찮다 이거. 13년인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죠. 야 이거 있으면 똥을 딴 거. 이거 얼마? 2009? 24. 야 24면 나 이거 하나 사겠다. 그렇지. 어, 이건 얼마 다 했어. 나도 그렇게. 어.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아까 환불할 그 정도는 아니야. 맛은 아니, 없지만 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맛은 없지만은 사실 또 이 가격 2만 원 수리 없어. 없어. 이 가격에 2만 원 수리 없어. 사실. 없어. 이 가격에 이런 좋은 통에 이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수리 사실 없어. 야, 정말 없어요. 통 잘 썼네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 통이 없다니까. 요즘 그리고 이 정도 진한 통이 어디 있어? 어떤 술이 있어요? 이게 사실. 아, 괜찮네. 와 오늘 간만에 제일 많이 먹었다. 우리 다이어트 시작하고 나서. 아, 난 진짜 정말 많이 먹었다. 과식했어. 그래? 나는 굴 하나 먹어야 돼. 몇 잔 먹었잖아. 내가 다 먹었잖아. 아, 배 터질 것 같아. 굴 맛없더라. 회 먹어. 회가 나. 생긴 거부터 먹지 마세요. 아니, 나 입도 안 됐잖아. 아, 내가 하나 간 봤는데. 너무 맛있겠네. 쉐시들. 나는 굴은 입도 안 됐어 그래가지고. 쉐시. 그래? 나 딱 보면 탈날 것 같아가지고. 이건 뭔데요? 해 먹으러. 이거 아, 그거 먹지 마. 고기가 네. 어, 약간 한번. 상어랑 광어지. 씹다 온 것 같더라. 젓가락 하나만 좀 주시면. 일단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있다 있다 아 준비해놔 다 준비해놔 거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아니 이공구는 먹을만하네 괜찮네 이공구 여러분 살아났나 봅니다 아 욕할 뻔 했는데 글쎄 살아났다 오씨 욕 안 해도 되네 봐봐 요즘 총폭명 올림 그러잖아 가격대비 가성비라고 사장 승이라고 아 나도 뭐 가격 근데 이거는 이 박사님이 저랑 공통적인 의견이었어 의견은 똑같았어 향은 괜찮네. 과정이 달랐지. 의견은 어, 똑같았어. 더 향은 괜찮아요. 오히려. 향은 올라갔어. 어, 아니 향은 2009보다 향은 낫네. 향은 어? 스멜은? 부캐는 그래요? 아 얘는 튄다. 난 얘 박살. 그래? 내가 튄 안 튄 아니. 튀는 것보다 쉐리가 너무 진한데. 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과하죠. 그렇죠. 이건 좀 부드러운데 아, 이거는 뭔가 너무 과해. 아 냄새도 많이 튄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빌리어커역 이거 조립이 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다고. 아 끝에 내가 끝에. 아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끝에 지금에서 아, 이제 뭔가 찐득한 거는. 시간 좀 지나면 되게 맛있게 필 것 같아. 아, 아 근데 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팍사리트 썼다고 그러냐면 지발 냄새 좀 나. 아 내가 팍사리트 넣어서 먹어봤잖아요. 근데 이런 맛이었다니까 그때. 2009, 2010을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근데 나는 2009에 내가 2009에 손을 들겠습니다. 이게 맛있어. 네, 얘는 네. 풀리면 이게 좀 더 달아질 것 같은데. 이 박사님 2010, 2009. 근데 사실 1년 차이 가지고 크게 다룰 것 같아. 아니 근데 1년 차뿐만 아니라 아예 통 자체가 아니, 통이 너무 진해. PX 올로로서 여러분 PX 올로로서 여러분 좀 되잖아요. 구분 못한다. 그거 똑같아. 맞아. 아니 근데 사실 나는 약간 그 네. 하는데 아,
올로로소는 좀 드라이하고 PX가 좀 단맛이 좀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블라인드 주잖아요. 네, 많이 해봐도 이 양반한테 바꾸세요. 네, 자, 루비포터하고 맥쉐리 12쉐리가 맛있게 먹었는 사람은 어떤 게 맛있어요? 2009 뭐라고요? 2009를 맥쉐리랑 그 알라키 루비포트 맛있게 먹었으면 2009 2009겠다. 2009. 아니 나 아까 전에 2010이. 예. 아까 누가 2009. 광아버진이라 그랬어. 그 2009가. 아 09가. 그러면 2009. 이거를 맛있게 드면 이걸 추천을 드려서 한번 맥시에스랑 알라키 CS 있잖아요. CS 5번이나 6번을 맛있게 먹으신 분들은 이걸 추천합니다.